캐리툰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슴이 커서 고민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. 저는 대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. 그런 제게 학창시절부터 고민이 있었는데 가슴이 너무 큰 거예요. 체육시간에 뛰거나 격한 움직임을 하면 어깨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생했고, 길을 다니면 남자들이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얘기 주변에 하면, 있잖아, 나 가슴이 너무 커서 힘들어, 축소 수술하고 싶어. 야, 보기 좋은 소리 한다. 누구는 수술해서 만드는데 왜 그래? 부러우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? 등의 질타와 질시를 받았습니다. 심지어는 제 남자친구조차 절 이해해주지 않았어요. 세연아, 다시 생각하면 안 돼? 넌 지금 그대로가 예뻐. 고칠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? 주변의 말류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. 세연이 걔 진짜 가슴 수술할까? 설마, 그냥 자랑하는 거지. 수술할 생각도 없으면서. 원래 있는 애들이 더 한다니까? 아우, 재수없어. 친구들이 제 뒷담을 한 거예요. 너무 속상해서 남친한테 말하려고 찾아갔는데, 야, 나 요즘 여친 때문에 미치겠다. 왜? 걔가 자꾸 가슴 축소 수술하고 싶다잖아. 뭐? 너 가슴 큰 애 사귀었다고 좋아했잖아. 내 말이, 솔직히 걔가 볼 게 뭐 있어. 얼굴이 이뻐, 집에 돈이 많아.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? 걔 가슴 축소하면 헤어질 거야. 뭐하러 사겨? 남친의 말에 전 너무 수치스럽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. 하, 세연아! 이 쓰레기야! 너랑 끝이야! 결국 전 쓰레기 같은 남친과 헤어졌고, 절 험담하던 친구들하고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. 그리고 얼마 후 전 가슴 축소 수술을 했고, 자, 다 됐습니다. 수술 후 몸도 마음도 편해져서 행복해졌어요. 주변 남자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고, 뛰거나 운동하는 게 편해서 좋았습니다.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 잘 살고 있답니다. 맞아요. 가슴 좀 작으면 어때요? 본인이 행복하면 됐죠. 난 행복하다.